속에 걸어야 된다면서. 버리면 나오니까 안 되니까. 가, 가! 저 네모난 거 뭘까요? 어디에? 네모난 거. 네모나게 바둑판처럼. 아, 저 전부 다 논이거든요. 아, 논이에요? 예. Yeah. 은근지요. 내가 꽃바지 선물했어요. 이쁘죠? 진공 선생도 꽃반지 하나 선물해 드릴까? 아이, 싫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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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싫어요? 금반지 해달라는 거 아니야? 금반지 해달라고? 어, 금반지. 금반지 해달래. 금반지 없어. 그럼 싫어. 꽃반지 해요.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이 꽃반지 이런 거, 예쁘. 저거. 안 해. 안 해, 안 한다고? 예.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없어요. 어때? 없다고? 꽃반지까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꽃반지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럼 날라가세요, 선생님. 진심입니까? 예, 날라가겠습니다. 센체는 마릅니다. 여기, 유일하게 여기 딱 하나 있네요. 이렇게 썰렁 멀지가 않죠. 일부러 심었는 것 같기도 하죠. 아니요, 꽃씨가 날렸습니다. 예. 꽃씨가 날린 거예요. 이쁘네. 진공 선생이 이쁜가, 꽁기가 이쁜가 한번 보자. 예. 누가 더 이쁜가. 어때요? 잘 나오죠. 아니, 진공 선생이 이쁜 것 같아요. 저기, 엉겅퀴 꽃이 이뻐요. 얘나 내나 하나죠. 하나인가요? 얘 따로 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나로? 하나의 의식 안에서. 얘는 사람이고, 얘는 꽃이고, 얘는 식물이고, 얘는 동물입니다. 동물이고, 식물이고. 우리 선조입니다, 여기 식물이. 얘나 내나 하나입니다. 이제, 모내기를 하려고 하네, 이제 다들요. 야. 다음 달에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올해 1년만 더 모내기 하고, 마, 나도 그만둘까 예. 싶으네요, 마음에. 이제 8년째 벼농사 했는데, 할 만큼 했죠? 요, 애기가 이쪽으로 옮겼네요. 씨앗이 이렇게. 어, 발아댔죠? 예. 이쪽에서. 예. 요거는 이제 잘 보존해야죠, 이렇게. 가가지고. 어, 떨어질 것 같아. 어, 무서워. 어, 나 진짜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렇게 갑시다. 예, 알리겠어요. 자, 셉니다. 너무 예. 하나, 둘, 셋. 점프하면서 날개를 펼칩니다. 점프하면서 날개를. 예. 그 이제 날아가서 저쪽에 섬진강 쪽으로요. 쫙 비행을 하는 거죠. 거기서 착륙을 이제. 아이고. 그 선생님 날고 싶은데 자. 뭐. 너? 자.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아,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갑니까? 다시 갑니까? 자, 한 번 더 날. 요 제자리에서 날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이때 딱 뛰는 요 장면에 딱 찍자. 한번 여기서 한번 더 쳐보자. 예. 하나, 둘, 셋, 발짝. 언제든 시켜주시면. 진공 선생, 일로 와. 이번에 왔죠. 시현시라고. 우리 집 근처에 같이 있기는 이름 하나 지어. 진공 선생하고 진공하고는 이거 차이 나는데. 아니야. 같은 애기다. 잘 지내요. 애기야.
왜 찡찡거려? 왜 찡찡거려? 왜? 뭐 잘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왜 찡찡거렸어? 아무 일도 없어.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나 이제 벌써부터 비밀이 생겨서 힘이지가 않아. 오카시 됐으네. 이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가요 빨리. 뭐 숨바꼭질 하자는 건가? 어? 나는 없다. 나 없다. 진공도 없어요? 예. 찾았다. 거기 있네. 보인대. 거짓말 치고 있네. 보인대. 100년 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맞죠? 100년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존재는 했지야. 근데 이게 나타나진 않았지. 100년 전에. 본래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원래 나는 형상이 없거든요. 형상. 그리고 이름도 없거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내한테는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나는 형상이 없으니까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형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유형상으로 왔죠. 내가 지금 이렇게 인식하는 거는 내 자신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우주 전체가 나기 때문에 우주 전체를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의식이 담대만 살아있잖아요. 몸도 살아있고 의식은 이 세상이라 깊이 잠들만 인식이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때는 마음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텅 비어있잖아, 맞지요? 그런데 딱 깨어나니까, 의식이 깨어나니까 이런 세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내 몸도 있고 두 사람들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요리 의식 안에서만 존재한다 하는 거. 이 우주, 이 세상도 다 의식 안에서만 존재하지. 의식 그 너머에 내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아는 자, 인식하는 자는 의식을 넘어서 있다 하는 거거든요. 요 지금 허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중에 허공이 있다가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 아는 자는 허공 이전에 있어야 됩니다. 허공 이전에. 그래 나는 이 세상 너머에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말하는 것도 그러면 말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때 말도 안 하고 생각도 딱 끊어지고. 침묵 속에서 지금 말을 나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침묵에서. 침묵이 또 그 상 다시 또 침묵 속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암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모르는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본래 상태는 이제 무지, 없어요, 무. 아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 애기들이 왜 단순하고 순수하고 천진한가 하면 아는 게 없어. 한두 살짜리가 뭐 압니까? 뭐, 맞죠? 천진하잖아요. 그냥 이제 본능적으로 뭐 배가 고프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울고 또 잘 먹고 나면 또 자고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은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순수한 상태, 단순한 상태가 우리 본래의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은 단순한 게 좋지 막 이렇게 복잡하면요 피곤하거든. 너무 분열되어 있으니까 의식이 차라리 정신분열증이라고 보면 딱 맞아. 차라리 애기하고 놀면 편한데 어른들하고 뭐 복잡하고 머리도 아프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 복잡한 과거사를 다 끌고 와가지고 다 펼치면은 예. 머리가 아파. 예. 저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 마음 안에 이제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이제 마음 안에서 이렇게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제 기억이 이렇게 떠오른다 하는 과거잖아요. 기억은 맞지요? 네. 그 기억은 실제가 하지 않아요. 그냥 기억 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메모리에 거기 저장해 놓잖아요. 파일에. 네. 저장해 놨다가 필요하면 내가 또 끌어오고 맞지. 문서 작업할 때 우리가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기억은 그 실체가 없는 거라.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올릴 때만 실체가 있고 떠올리지 않으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존재하는 자로 여기면 존재하는 거고, 내가 이 세상을 부정하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내가 이 세상을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고잖아요. 그래. 사람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부정하잖아. 내 스스로 맞죠? 그러면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몸이 아니라 하자. 부정하잖아. 맞죠? 몸이 또 아니고 실제로 맞죠? 그럼 없는 겁니다. 몸은. 단지 마음 속에서만 나타나고, 또 나타났다가 또 사라져. 깊은 잠에 또 빠지면 또 사라지고. 지금은? 예, 지금은 이제 인식이 되지. 인식된다. 이 말이 정확합니다. 몸이 인식된다. 정확한 용어는. 근데 이제 몸이 없으면 의식이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먹이를 먹여줘야 이 몸이 이제 활동을, 에너지를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조금 최소한의 영양소는 또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요 몸은 이래 의식을 담고 있는 뭐 그릇이랄까 뭐 그런 거지.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차를 이래 운전하지만서도 차는 내가 아는잖아, 맞죠? 그거 맞죠? 몸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차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서도 차는 내가 아니듯이 요 몸도 내가 가지고 있지만서도 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면서도 내가 아니면서도 나지. 결국은 전체가 나니까. 결국은 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나요. 내가 의식 안에서 투영돼 버렸기 때문에 전체가 나인 거지.